오늘은 어프로치 미스샷에 대한 레슨을 준비해 봤습니다. 레슨을 하기 전에 오늘 레슨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이 골퍼라면 꼭 알아야 될 그런 골프 상식에 대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샷이라고 해요. 뭐 샷을 친다. 드라이버 샷, 뭐 아이언 샷, 세컨 샷, 뭐 무슨 샷, 여러 가지 샷들이 있잖아요. 페이드 네. 샷까지요. 자, 이 샷 안에는 단순히 공이 나가는 샷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휘두른다 혹은 흔든다의 의미의 스윙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공을 쳐서 앞으로 밀어낸다 혹은 앞으로 내보낸다라는 의미의 스트로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을 앞으로 친다 스트로크와 그리고 휘두른다라는 의미의 스윙이 합쳐지면 샷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가 없다면 몰랐어요 저는 상식을 모르고 있어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트로크와 네. 스윙이 합쳐진 네. 게 샷이다. 네. 아, 그러면 네. 스트로크가 없으면 네. 스윙밖에 없기 때문에 연습 스윙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 스윙이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퍼터예요. 네. 퍼터 샷이라고 안 하고 퍼터 스트로크, 맞아요. 퍼팅 스트로크라고 말을 하잖아요. 앞으로 밀어내는. 휘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퍼팅을 할 때 휘둘렀다 치지는 않잖아요. 가끔 퍼팅 갖고 휘두르는 거. 네. 그러시면 안 되네요. 손해지면 네, 안 되고. 그래서 네. 퍼팅은 퍼팅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이 어프로치 과연 뭘까요? 어프로치는 스윙도 나는 샷 있고, 같아요. 스윙도 있고 스트로크도 같이 있는 걸까요? 헷갈리긴 하는데요. 네. 정말 당연히 어프로치는 어프로치 샷이에요. 로브샷, 풀롭샷, 피치샷, 피치앤런샷, 칩샷 다 샷이잖아요. 네, 맞네요. 그래서 다행이네. 이 어프로치 샷 안에는 죄송합니다. 이 옆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어프로치에도 스윙도 있고 또 작은 스윙도 있고 쳐 내보낸다는 의미의 스트로크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골퍼들이 실수를 한 이유 중 하나가 스윙을 너무 잘하려고 해서인 거예요. 어프로치에서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흔들까? 어떻게 휘두를까? 어떻게 뭐 시계추처럼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또한 힘 빼고 흔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기는 실수들이 몸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속도가 너무 안 맞아서 뭐 강하게 휘두른다거나 혹은 휘두르는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프로치 샷에도 분명히 스윙과 그리고 스트로크가 있지만 오늘은 그 스윙보다도 더 스트로크에 더 많은 집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미스 샷을 확실하게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돼. 네, 어프로치 스트로크를 먼저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눈에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스틱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스트로크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퍼팅 스트로크예요. 맞아요. 그렇죠. 퍼팅을 할 때 우리가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퍼터 헤드의 움직이는 길이 가장 중요시가 되잖아요. 어프로치 스트로크도요. 이 클럽 웨지, 뭐 웨지, 샌드 웨지가 될 수도 있고 뭐 52도 웨지가 될 수도 있고 이 헤드의 움직임, 이 방향, 이 길부터 먼저 스트로크를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 앞 뒤로 이렇게 스틱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스틱 한 가운데 공이 위치하도록요. 보시게 되면 마치 퍼팅 스트로크 연습하듯이 제가 이렇게 준비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프로치 스트로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클럽 헤드가 그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어프로치를 너무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흔들죠. 네. 헤드가 정말 많이 벗어나요. 혹은 또한 스윙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팔로만 치켜 세우거나 아예 이 스트로크, 궤도 이런 궤적 같은 것들을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이드 스틱은 진짜 퍼팅할 때 이런 연습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스트로크니까요. 스트로크의 개념은 내가 공을 앞으로 쳐서 내보낸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보내려면 똑바로 똑바로 다녀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클럽 헤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프로치 어드레스, 여러분들이 아는 어드레스를 하시고 클럽 헤드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길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공이 맞고 나서도 이 길 위아래로
이 안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요. 이 안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프로치를 잘 못하시거나 실수가 많으신 분들은 날에 맞죠? 네. 혹은 어프로치에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가파르게 들어올리면 어떤 미스샷이 나올지 저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미스샷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이 스트로크를 여러분들이 정말 세심하게 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다녔다가 제가 지금 어프로치를 할 때 아마 이 클럽 헤드가 이 안에서 이렇게 맞아요. 움직이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컨택이 정말 깔끔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어프로치를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는요. 스트로크, 그게 이 컨택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길은 잡아놨어요. 그런데 어프로치도 하나의 샷이기 때문에 스트로크와 스윙이 같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스트로크에 스윙을 더하기 위해서는 손목의 움직임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손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어프로치를 뭐 잘한다,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손목은 어떻게든 돌아가야 맞아요. 그래야 클럽 헤드가 열렸다가 열린 헤드가 또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윙이 되는데요.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얼마나 열려야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준을 하나 정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정면으로 클럽을 이렇게 들었을 때 클럽 헤드가 제 몸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를 제가 90도, 제 몸 우측 90도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90도 돌아갔죠? 네. 정면 90도. 그런데 이 반은 45도가 되겠죠. 다시 정면 90도, 45도. 손목은 45도 정도만 딱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45도가 딱히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90의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걸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맞고 나서도 팔로우스루에서도 다 돌아가면 90도죠. 이 90도에서 반만 돌아가면 45. 네. 다시 또 제자리 90도 반만 돌아가면 45도. 그럼 이 45도까지만 돌고 또 닫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느낌을 기억한 채로 이 스트로크 안에서 그 열리고 닫힌 그 손목의 움직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스트로크 안에서 헤드가 손목이 45도 정도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 이 길 안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헤드가 닫힌다거나 네. 혹은 지나치게 많이 열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45도를 기억하시고 반 그리고 그 스트로크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컨택도 좋아질 뿐더러 이 어프로치의 느낌을 비로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손목 사용이 조금 자제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손목을 그 방향을 아무튼 잘 써야 되는데요. 네네. 네. 손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경우도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손목은 사실 칩샷이 아닌 아주 짧은 칩샷이 아닌 이상. 네. 움직임이 조금 더 생길수록 손목의 움직임은 생겨요. 우리가 이거를 코킹이라고도 하고 뭐 힌지라고도 하고 손목이 뭐 부드럽게 움직인다라고도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약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90도에서 45도까지만이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제한 범위를 둔 거예요. 네. 손목을 뭐 코킹을 해주세요. 약간 열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90도에서 그 반만 움직인다 생각을 하면 항상 그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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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원래 하시던 어드레스를 하고 시작을 할 때 내 스트로크, 클럽 헤드가 다녀야 하는 그 스트로크를 한번 눈으로 천천히 봐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그려보면서 아, 이쪽으로 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뺐다가 맞고 나서도 그대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면 훨씬 더 컨택이 깔끔해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아마 지금은 이제 허리 높이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린 주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프로치라 그러면 뭐 30m도 어프로치고 10m도 어프로치고 50, 60, 70도 어프로치잖아요. 네. 그러면 스윙이 커져요. 스윙이 커질 때는 우리가 스트로크도 있지만 이제는 스윙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스트로크, 이 모션, 그리고 헤드가 지나가야 되는 길에 집중을 하지만 올라가면서는 클럽이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어프로치에서의 우리가 최악의 실수라고 말을 합니다. 손이 뒤로 가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스틱을 한 개 더 놓을 거예요. 어드레스를 하고 제 뒤꿈치 라인에 이 스틱을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놨을 때 어드레스를 하고 시작을 할 때는 스트로크, 헤드의 스트로크 움직이는 방향을 잘 신경 쓴 채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코킹을 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내 손이 뒤꿈치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제 손이 지금 뒤꿈치 라인 안에 있죠. 혹은 발 앞쪽에 있다는 느낌? 근데 예를 들어서 잘 갔는데 뒤꿈치 밖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되면 날에 맞거나 혹은 어프로치에 정말 다양한 실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손은 시작을 할 때는 스트로크를 신경 쓴 채로 그 양 스틱 안 그리고 똑바로 이렇게 헤드가 빠지면서 올라가면은 손이 절대 뒤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틱을 세 가지를 놨어요. 첫 번째 노란색과 분홍색 스틱은 이 클럽 헤드 스트로크 가는 길을 말하는 거고 네. 두 번째 파란색 선은 조금 더 스윙이 커지는 그런 장거리, 긴거리 어프로치를 할 때 손이 뒤로 가서 생기는 미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클럽이 뒤로 손이 뒤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면 어프로치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 미스샷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뭐 어프로치 스트로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필드에 나가면 사실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있어요. 네. 오르막, 내리막, 뭐 뛰어야 되는 어프로치, 굴려야 되는 어프로치.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뛰어야 되는 어프로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뛰어야 되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 클럽 헤드를 열고 오픈 스탠스를 쓰고 빈 스윙도 이렇게 깎는 듯한 혹은 띄우려고 하는 듯한 어프로치 그런 연습 스윙을 많이 하세요. 네. 띄우려고 열어놓고 뭐 이렇게 해도 띄울 수가 있고 저렇게 해도 띄울 수 있긴 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한 10번 중에 한 두 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띄우는 어프로치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얘를 이 어프로치를 어떻게 깎아야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띄워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스트로크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더 이걸 가지고 오면 네. 띄울 때도 스트로크를 좀 생각하면서 네, 네. 그럼 테이크백 구간이 또 중요해지겠네요. 네, 중요하죠. 네. 자, 이렇게 제가 공 또 아까와 같은 위치로 이렇게 스틱을 이렇게 놓았어요. 네. 띄우는 어프로치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헤드를 연다. 조금 더 오픈 스탠스를 취한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이 상태에서 띄우게 세팅을 다 해놨는데 여기서 더 심하게 뭐 깎는다거나 궤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손목을 더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실수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띄우는 어프로치를 할 때도 어드레스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그 어프로치 스트로크는 네.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띄우는 어프로치를 할 때 헤드를 열고 공을 약간 좌측 발에 놨어요. 네. 그러면 백스윙, 뒤로 가는 백스트로크는 또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고 나서도 스틱 아래로 비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맞고 나서도
또 이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띄울 수 있게 어드레스를 해놓은 거지 띄울 수 있게 거기다가 또 스윙을 추가로 여러분들이 깎거나 궤도에 변화를 주는 거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어드레스를 취해놓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네. 결국 헤드페이스만 열고 똑같은 네. 스트로크를 하면 자연스럽게 공이 뜬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와도 어프로치할 때 조금 더 정리가 돼서 네, 네, 네. 컨택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띄우는 어프로치를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휘둘러야 될까 또 어떻게 뭐 깎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어떤 상황이 됐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네. 스트로크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샷에 어드레스를 취하고 거기에 맞는 내가 원래 하던 그 스트로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적당히 오픈 스탠스를 서고 그대로 이렇게 뺐다면 띄우는 어프로치에서는 열린 셋업을 취한 후 똑같이 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스틱 안에서 스윙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러면 띄우는 어프로치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굴리는 어프로치예요. 뭐 굴릴 때는 클럽을 뭐 피칭 혹은 9번 아이언으로 굴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샌드나 52도 웨지로 또 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굴릴 때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하는 게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너무 그냥 굴리신다고. 아. 너무 그냥 막 굴리신다고. 아. 자, 이렇게 하면 굴러가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굴러가는 양이 일관성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이 희한하게 훅이 나요. 짧은 어프로치도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요. 굴리는 어프로치를 할 때도 방향이 맞아야 되고 굴러가는 양이 적당히 내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또 이 스트로크를 또 신경 쓰셔야 돼요. 굴리는 어프로치 할 때는 공의 위치가 약간 오른발에 있을 것이고 네. 클럽은 약간 세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백스트로크에 가는 방향을 한번 체크해주고 끝나고 나서도 팔로우에서도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굴린다고 이렇게 손목을 돌리시면서 클럽 헤드가 이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데요. 항상 이 안에 이렇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당히 굴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스틱 안에서 스윙이 일어난다. 네. 이 스틱 안에서 스트로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어프로치를 하신다면 그 미스샷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좀 일관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네. 어프로치는 정말 일관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네. 아, 그러면 이번에는 띄우는 것도 했고 굴리는 것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필드 나가서 어려운 샷이 네. 이언프로도 아까 했지만 경사지예요. 아. 어프로치도 이 경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가장 어려운 경사지 중 하나가 또 왼쪽에 내려가 있는 이런 내리막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샷도 정말 이 라이가 어려운데 이 어프로치도 정말 이런 라이가 어려워요. 왼발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네. 자, 이때 보통 어떤 실수 많이 하세요? 장세별 아나운서는? 저는 이럴 때 일단은 공에 잘 맞지도 않고 이렇게 몸에 고정이 잘 안 돼요. 다리 고정이 좀 다리 고정이 네. 이런 라이에서요. 네. 정말 스윙할 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공은 탑핑도 많이 나올 거고 정확한 임팩트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라이에 섰을 때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일단 당황을 해요. 아, 그린까지 다 왔는데 라이가 왜 이래?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얘를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이거를 스윙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을 맞춰야 되는지부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공 앞에 서서 똑같이 어드레스를 하시고 이 스트로크 길을 찾아주세요. 아. 차분하게 마음 가라앉히고 네. 일단 내 어프로치, 웨지 헤드의 스트로크가 어떻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먼저 시작이 되는지부터 찾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 이 안에서 스틱 안에서 헤드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만들어주고 또 맞고 나서도 그냥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맞고 나서도 이 스틱 안에 헤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먼저 이 길을 슬쩍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프로치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쉽게 뜨네요. 네. 네.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라이가 안 좋을 때 첫 번째로 안 되는 건 일단 당황해서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 동반자들이 먼저 걱정을 해주죠. 네. 네. 아 너무 잘 쳐야 돼. 같은 팀이었을 경우. 네, 네. 맞아요. 네. 왜 하필 거기로 가가지고. 네. 왜냐하면 안 됐다 이러죠.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다들 그 기분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에서는 절대 공을 어떻게 잘 맞춰야지 생각하지 말고 이런 라이에서도 나름대로 어프로치 헤드가 만들어내야 되는 스트로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트로크를 천천히 한번 찾아주세요. 네. 이런 라이에서 치기 전에 이 라이에 익숙해질 거라고 빈스윙 한 10번씩 하고 하시잖아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라이에서 먼저 선후 그렇게 뭐 어드레스도 막 너무 이렇게 틀어쓰지도 마시고요. 거의 가운데 놓고 일반적으로 쓴 다음에 네. 클럽 헤드 길만 먼저 이렇게 한번 잘 찾아주세요. 이런 라이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가 보통 헤드가 바깥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탑핑이 맞는 그런 실수를 하니까 항상 이 안에서 헤드가 움직였다가 맞고 나서 또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 라이가 또 있어요. 네. 이런 내리막이 있다면 또 이런 오르막이 있죠. 상대적으로 내리막에 비해 오르막 라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좀 거리만 잘 네. 생각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공을 맞추기는 어렵지는 않지만 이 거리. 네. 그리고 거리가 잘 안 맞고 방향성에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에서도 네. 그러니까 왼발이 높은 오르막 라이죠. 네. 이런 라이에서도 이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이 라이에 맞는 스트로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어드레스를 하고 이 길을 또 한번 찾아주세요. 헤드가 클럽 헤드가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빠져야 되는지 이 스틱 안으로 빠지려면 클럽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부터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고 나서도 항상 이 사이 안에 있도록 이 사이로 잘 빠지도록 이렇게 먼저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이 컨택이 훨씬 깔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라이에서 또 자주 나오는 실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실수들을 또 많이 하시죠. 체중이 뒤로 빠지는 실수. 맞아요. 물론 이런 실수를 할 때는 뭐 왼쪽에 체중을 더 두고 클럽을 조금 더 밀어준다는 느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느낌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체중이 뒤로 남으면서 스윙이 되는 경우 클럽 헤드가 어디로 빠지나요? 왼쪽이요. 네. 당겨지네요. 스틱 안쪽으로 빠지죠.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 클럽 헤드가 스틱 안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게 되면 체중도 뒤로 빠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 항상 이 길만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만 생각하신다면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어렵지 않게 거기에 맞는 그 어프로치 샷을 구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평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 어프로치가 이렇게 좀 간단한 건지 몰랐네요. 건민경 네, 프로가 아주 네. 쉽게 설명을 해줘서요. 네. 그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샷에는 스윙과 스트로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스트로크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골퍼들이 스윙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스윙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샷들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트로크를 잘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 미스 샷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말 필드에서 많이 봤던 그런 실수예요. 그린 주위 어프로치에서 한 2, 30m 어프로치 근데 적당히 떠서 가야 되는 어프로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서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날에 맞는 실수. 네. 다 와서. 네. 안타깝지만 좀 그래요. 그런데 아마 이현 프로도 알 거예요. 사실 프로들은 이런 샷을
절대 안 쳐요. 아니에요, 나 쳐요. 저요? 아 그래요? 절대 안 치신다잖아요. 네. 안 치나? 네. 아 분명한 건 저는 자주 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프로들은 예를 들어 집중을 안 하면 실수가 나올 수는 있으나 집중을 하고 정말 잘 치려고 노력하고. 잘 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쳤는데 그런 실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추어 골퍼들은 정말 잘 치려고 잘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실수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만 잘 이해를 하시면 이 날에 맞는다고 얘기하죠. 네. 이 날에 맞는 샷을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네. 제가 이 매직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자, 이 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 날을 피할 수가 있어요. 오. 날, 우리는 날이라고 하지만 이걸 리딩 엣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리딩 엣지가 제가 한번 색깔을 한번 칠해볼게요. 네. 자, 클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네. 리딩 엣지는 바로 이 무시무시한 이 날이죠. 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날. 네, 클럽 페이스 네. 면하고 밑에. 네, 네 붙어 있는 네, 네 소울 부분 네. 네. 네 바로 여기 날 이게 네. 그렇게 무시무시하다고 해요. 아, 더 과감하게 칠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네 제가 한번 칠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거를 날 그러니까 네. 전문 용어가 날인데 점, 더 전문 용어 보이시나요? 네 여기 리딩 엣지 네, 네. 빨간색으로 하니까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 무서워요. 네. 네 그런데 자, 이 날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 날에 맞는 게 아니고. 엣지라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 리딩 엣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에 맞는 샷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이 날에 말고도 자 보면 아.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또 칠한 부분이 있죠. 네, 제가 그 오늘 바운스라고... 색칠이 잘 안 되네요. 색칠이 네. 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바로 트레일링 엣지예요. 오, 무슨 엣지요? 트레일링 엣지. 오, 저 몰랐네요. 네, 한번 네. 몰랐어요? 네, 아셨어요? 지금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네. 여기를 바운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건 트레일링 엣지고 리딩 엣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이 닿았을 때 이 트레일링 엣지 때문에 바운스 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여기까지. 네. 그래가지고 공인 프로 너무 똑똑해 보인다. 오늘 많이 배웠어. 자, 그래서 이 날샷, 네. 리딩 엣지 샷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트레일링 엣지도 같이 공을 칠 때 같이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리딩 엣지만 다 있는 거예요. 네. 모습이. 이거는 공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리딩 엣지만 닿아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날샷이에요. 네. 그러면 이 날샷을 피하기 위해서는 트레일링 엣지 이 부분 있죠. 여기가 같이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네. 바운스 사용이 훨씬 더 잘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엣지만 여러분들이 잘 닿아 놓고 스윙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드레스를 하고 거기서 임팩트만 된다면 바운스는 당연히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날샷 안 칠 거야, 정확히 맞출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워 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 무서운 리딩 엣지 날 네. 여기 날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더 날에 친다는 거, 날에 아~ 맞는다는 거.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트레일링 엣지. 트레일링 엣지가 같이 어드레스 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잘 보이네요. 네. 자 그런데 트레일링 엣지가 떨어져 있고 리딩 엣지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이러면 날에 맞기 굉장히 쉽습니다. 어드레스부터 다르네요.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트레일링 엣지와 리딩 엣지가 다 놓인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고 치게 되면 아하. 공 컨택이 이제야 훨씬 더 제대로 된 어프로치 샷이네요. 네. 네. 이게 마지막이 네. 멋있네요. 네. 진짜 딱 이렇게 어플로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트레일링과 리딩 엣지만 잘 붙여놓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미스를 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